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100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9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제가 2회에서 3회 정도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 전략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주로 엮이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전에 뭐 2월달, 3월달부터 해서 한 차례 크게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고, 또한번또 쉬다가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8월달에 상승을 보일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증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갔었던 모습이고, 진원생명과학도 그때 당시에 뭐 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3만원대까지 단기간에 큰 폭의 또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죠. 이 종목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이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관계사, 사업 파트너인 이노비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직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해서 현재까지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VGXI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노비오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VGXI라고 하는 이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는 유전자 치료제나 위탁 개발 생산 기업입니다. 약을 만들어 줄수 있는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지금 이노비오가 연구 개발을 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연구 개발한 백신을 VGXI가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해서 이노비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 속에 최근에 이제 크게 또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아쉬운 점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다소 요 상승 추세가 조금 꺾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추세대를 그을 때는 양봉에 긋습니다. 양봉에. 양봉의 이제 추세대를 긋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상승 추세가 다소 좀 훼손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추세가 당연히 이렇게 한뭐 4배 정도, 4배에서 한 5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지금은 숨 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횡보 아니면 이제 하락인데,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진원생명과학은 이 횡보 국면에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 횡보 국면에서 지금 지지 라인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3만 원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만 원대에서는 최근에 양봉이 뜨면서 올선 위로 안착하는 가격이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올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좀 들어왔었던 모습이고요. 이전에도 이 3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의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 3만 원대에서는 뭔가 이 가격을 좀 지켜주고자 하는, 또는 뭔가 반등을 노리고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3만 원대의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반대로 3만 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뭐 이런 추세 하락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3만 원대의 이탈만 없다면 추세 뭐 이런 하락, 단기 추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을 이전부터 좋게 보시고, 좋게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좋게 보시고, 바닥권부터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 뭐, 이런, 아직까지는 이런 추세나 상승 추세가 견조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꺾여서 그렇지.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가격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원대가 좀 중요한 이제 가격
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깨졌을 때에는 다음번에는 2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3만원대의 이탈만 없다면은 보유를 하면서 반등 시에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7,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예, 그래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37,500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고, 반대로 3만원대 이탈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위험 관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되게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도 나오고 또 하락도 나오고 그러다 또 급등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 요소가 상당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풀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시 30분부터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등락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오리엔트 바 현재가 17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6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뭐 이외에도 아진산업 현재가 36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750원, 손절가 347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반대로 손절하게 되면 손절했다라고 해서의 댓글 리딩을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